근데 저는 이 정신은 형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던 난 이게 중요하다 이런 게 딱 있는데 그런 게 디샹이랑 형이랑 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냉소와 드라이한 유머와 그런 게 되게 형이 되게 성준이 형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 몇 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원래 유명한 거지? 네네. 마르셀 디샹이? 네. 미술계 종사자들 또는 화가들이 그러니까 전설적인 사람이야? 네. 가장 자기한테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현대미술? 네, 현대미술. 피카소 아니면 마르셀 디샹. 근데 피카소는 딱 그림이잖아. 그쵸. 이 사람은 뭐야?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요, 그림보다는 전시? 생각. 생각? 네, 어떤 결과물보다는 생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엄청난 예술가가 되는 거고, 맞아요. 만약에 이걸 인정을 못 받은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둘 중에 하나인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 1910년도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계속 깨준다는 거, 이 사람은. 근데 형이랑 저랑도 왜 여행 가고도 같이 그렇게 뭐 전시 같은 거 뭐 보면 형이 항상 저한테 했던 질문들이 있으시잖아요. 야, 너 이거 예술이라고 생각해? 너 이거 진짜 이게 작품이야?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을 하게끔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마르셀 디샹인 거죠. 데미안 허스트 같은 사람도 그 상어 죽어있는 거 어항에 넣어놓고 예술이라고 하고 형 제프 쿤스 하는 게 특별한 거죠. 제프 쿤스 같은 사람도 농구공 몇 개 두고 이게 예술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제프 쿤스 그래도 하트랑 뭐 러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러브 이런 거. 네. 근데 그것도 저는 그게 다 디샹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네 비엔나에 갔었잖아. 네. 네네. 촬영하러. 네. 근데 키스 앤이면 두 층 가더라고. 와. 키스 앤 그림이 그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 그럼 진짜 엄청나네요. 그래, 김영곤 선생님하고 둘이 가서 봤거든. 아. 하정우가 그림을 하잖아. 네. 그런데 막 야, 선생님 이거 진짜 정우가 좋아할 거라고 했더니 막 네. 계속 사진 찍으시더라고. 그걸 계속 보내주더라고. 와. 내가 생각에는 네. 정상적으로 살고 싶으면 예술가를 포기해야 되잖아. 맞아요. 저도 막 디자인하고 막 이럴 때 되게 말도 안 되는 거 너무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 이름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끔 하거든요. 배우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둘 중에 선택 해야 돼. 아, 그런 거 포기하고 정말 나는 네. 예술가로서 살겠다. 라고 하면은 정말 네. 약간 진짜 마이웨이를 가면서 전혀 사람들을 개의치 않고 힘들지. 그렇죠. 남들의 평가에 사실 자유로울 수는 없으니까요. 평범하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 옛날에 정한이 살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러네요 진짜. 밥이나 먹자. 아, 뭘 먹나. 분위기는 한식인데, 동네 분위기가.